갑자기 매운맨이 좋아진다고? 네. 이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너무 멋있어. 그럼 일로 이사 와 또.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르부이센이 봉화군 맹호맨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맹호맨 일대를 한번 탐사 여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안동에서 지금 맹호맨 쪽으로 해서 봉화로 이어지는 35번 국도랍니다. 이곳이 맹호맨 소재지네요. 지금 외곽도로로 해서 직진을 하면 옛날 구길이고요. 저 구조물이 무슨 구조물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게 생겼네? 이 구조물이 상당히 큰 구조물이 있네요. 다리인가 봐. 다리가 도보로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저 건너가 뭐가 있길래 그렇죠? 걸어가 볼까? 이날이 출렁다리네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무이센이 오늘 맹호맨을 찾아왔는데요. 맹호맨에 옛날에 없던 이런 구조물이 생겼네요. 출렁다리라고 하는데요. 함께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노르무이센이 여기 상당히 좀 한 10년 만에 오긴 왔는데요. 10년 만에 많이 변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다리가 아주 길이가 한 150m, 200m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명칭이 맹호 이날이 출렁다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날이 출렁다리. 이게 이날이 강변에 유래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나 봅니다. 태백산 자락에 한 봉우리 맺힌 곳 항우산 아래 낙동강. 이곳이 지금 낙동강의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죠. 자,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담갔나? 이곳을 혹시 왔다 가신 우리 구독자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다리를 한번 건너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컷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낙동강 물 깨끗하네요. 자, 여기서 낙동강 레포처 센터도 생겼고요. 이야, 아주 맹호맨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 소시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인데요, 아주 많이 여기가 리프팅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출렁거리나요? 이게 출렁다리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출렁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왜 출렁다리 생각했듯이 막 출렁출렁하고 그런 다리는 아니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바람이 불면은 좀 많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어요. 아, 오늘 사실 좀 미세먼지가 좀 많이 끼어가지고 상당히 뿌옇게 보이는데요. 아쉽네요. 저 근대가 낙동강 발원지라고 안내를 해 놓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건너가 볼까요? 아, 이런데 이런 곳을 만들어 놨는데요. 야, 요 사진 찍기 진짜 좋겠네요. 요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아주 좋겠습니다. 어허. 또 사진을 찍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한 중앙이 뭐 한 200m 되는 것 같습니다. 200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놨는데요. 여기서 사진도 이렇게 찍고 물구멍도 아따 물이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다. 어떠신가요? 와, 아주 이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는데요. 자, 써보세요. 자, 사진 하나 찰칵. 찰칵. 네. 저희 아내도 오늘 또 함께 동행을 했는데, 요, 이거는 이제 위쪽이나 북쪽입니다. 북쪽을 바라보는 곳인데요. 자, 위쪽, 조그마한 다리로 올라가면은 댐이 있는 곳인데, 댐까지 난쭉 한번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시퍼렇게 해갖고 바닥이 다 보입니다. 깊은데. 물이 스케색이 좀. 여기 여름이면 굉장한 사람들 오잖아. 어, 그래. 뭔 사람이 많이 와? 래프팅하러 유명한데죠? 여기가 유명한데요? 그럼. 아, 그래요? 나도 래프팅 잘하고 있네. 달리고 싶어. 자, 번지 점프. 번지 점프. 안 돼. 올까다 갈까봐 무서워. 자, 여기 물이 이렇게 푸르네. 근데 큰 고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물 깨끗한 곳에는 뭐 고기가 놀지 않는다고 하죠. 고기는 약간 흐린 물에서 놀죠. 이런 데 있으면 뭐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자, 끝에 가면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는 오프로드 이렇게 뭐 다니고 하는 그림 모양인데, 노르모이센의 나중에 요 앞에 보이는 여기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이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아주 깊은 골짜기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계곡에서 물이 흘러 넘치가지고, 이 보십시오. 물량이 그림이 아주 대단하네. 여기가 이제 끝지점인데요. 끝에 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끝에 오면은 전부 공원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정자도 있고요. 지금 요 얼음이 아주, 이야, 이게 아주 대단하네요. 그럼 영상에 한번 담아 볼까요? 아, 이 얼음 배우고 싶어요. 얼음 배우고.
아, 이런 게. 물이. 대단하네. 물 양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안 올릴까? 어. 자,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 와가지고 함께 보셨는데요. 맹우맨에 이런 곳을 또 조성해 놨는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알았네요. 지금 맹우 이날이 출렁다리 해가지고 이게 언제 됐나요? 한번 볼까요? 18년도에 됐네. 18년도 공사 시에 2019년에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지금 19년도면은 한 3, 4년 됐나? 2년? 3년? 아니, 3년 정도 좀. 3년 정도 됐네요. 네. 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왔을 때는 없었잖아. 이곳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동에서 35분 국도 타고 맹호맨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봉화에서 35분 국도 타고 맹호맨으로 이동하셔도 되겠네요. 멋있다. 아주 아치가 상당히 높네요. 아주 서해등이 보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맹호면 이런 이제 관광명소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관광명소가 하나 둘 생기다 보면은 지역사회도 또 발전하게 되고요. 또 외지분들도 많이 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자, 노르모이센이 오늘 맹호면 이날이 출렁다리에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계기가 되신다면은 꼭 한번 이곳에 들르셔서 이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맹호면이 좋아졌어. 갑자기 맹호면이 좋아진다고? 네. 이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너무 멋있어. 그럼 일로 이사 와 또. 아이고 참. 아니, 저 도로만 지날 때보다 이게 있으니까 내려다보니까 너무 좋다. 아주 완전히 신세계 같네. 네. 뭐 이 도심지 일반 관광지 같으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할 텐데 한적하니까 더 좋네요. 자, 요게 또 이제 중간 지점을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360도로 한 바퀴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